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이런 증언도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내무부 장관 김효수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국군참모총장 최병덕의 말에 의하면 1949년 7월부터 50년 5월까지 기간에 38선 일대에서 천 번에 가까운 북한을 공격했고 수백 명에 달하는 이북 주민들을 살해하고 수천 호 민간을 소각했다. 이것은 국군의 장대성을 시위하며 이북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라는 로버트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무부 장관 김효석 씨가. 해군참모총장 이용우는 75년 6월에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49년 8월 10일 몽건포 기습작전을 계기로 6.25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전쟁은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북침했다는 얘기입니다. 맥아들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51년 5월 달에 미 상원 외교 군사위원회에 출두해가지고 북한군은 38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방어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격을 위한 배치는 결코 아니었다. 반면에 한국군은 자기의 모든 물자와 장비를 38선에 집결시켰다라고 태평양 사령관이 실토를 한 거예요. 자, 전직 CIA 요원 정은 이렇습니다. 48년 12월 19일 소련과 중국, 북한 수뇌부들이 모스크바에서 비밀회담을 가졌을 때 이미 고정첩보 요원으로부터 정확한 회담 내용을 파악했다. 그때 3국은 군비정강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고 이를 문서화하는 재반협정 초안을 2차 회동 때까지 준비해 올 것을 합의했다. 1949년 3월 4일 2차 회담 때는 소련과 중국, 북한이 3국은 상호방위조약, 군사원조협정, 문화경제협정 등을 체결했다. 50년 1월 8일 김일성은 마침내 남침일시를 6월 25일 새벽 4시로 결정했다. 3일 후인 1월 11일 북한 정권 깊숙이 침투해 있는 우리 측 고정첩자가 이를 입수해 타진해 왔고 이 정보를 지체 없이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북쪽도 남침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을 만나서 보고를 했고 모택동을 만나봐라. 우리는 병력은 파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택동을 찾아가서 모택동으로 또 오케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미 CIA가 일찍이 정보를 탐지해서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답니다. 이걸 알고도 가만히 놔둔 거죠. 이걸 이른바 이제 유인책이다. 한국 전쟁은 남침을 유인했다. 미국이 이렇게 보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 특수첩보대 대장 도널드 니콜스 소령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 발발 3개월 전에 6월 15일 남침이라고 날짜까지 확실하게 찍어서 맥아더한테 올렸대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보고는 무시되었다.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미국이 전쟁을 방기함으로써 이념 물자를 해소하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념 물자 이걸 다 소비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쟁 물자를 통해서 군산복합체가 클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경제도 살리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게 이제 이른바 유인책의 근거가 됩니다.